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강서독파원 강서주민자치회 2편에 참여하게 된 둥촌삼동 간사 김순애, 하양이동 간사 이종수, 공항동 간사 주윤실입니다. 강서주민자치회 1편에 이어 새로운 세계동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사업을 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간사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시청해 보셨나요?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사업들이 강서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동 사업도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간사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강서주민자치회 1편에 참여하신 간사님들이 자기 동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계신 간사님들도 자랑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순애 간사님, 주민자치회 자랑거리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럴까요? 둥촌삼동은 분과회의 참석률도 높고 자치회 실행사업 시 위원님들 참여율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민, 관 협력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자치회 사업들 홍보와 아이스팩 소감 설치, 키오스크 교육, 거리의 꽃길 가꾸기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둥촌삼동 주민분들이 아파트 게시판에 자치회 사업들이 늘 게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로수에 물을 주고 있는 주민도 봤다던데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가양이동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의성 허준 선생님이 생존하셨던 가양이동은 매년 허준축제를 구암 근린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양이동 주민자치회에는 우리 동에 소재한 주요 기관 관계자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치위원을 맡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공항동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공항동은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항공박물관 그리고 복합문화 레저 쇼핑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주민 중 38.1%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곳 공항동에는 정 많고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항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항동이네요. 각동 자랑거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자치회가 각동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가양이동 간사님,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양이동은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오순도순 쉼터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도순 쉼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일로서만 방문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고 옥상은 약초 텃밭이 운영되었으나 텃밭으로서의 활용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오순도순 쉼터 사업 실행으로 녹색의 나무와 풀로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주민 간의 대화를 곁들인 힐링 장소로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4월부터 진행해 11월 끝마칠 오순도순 쉼터 사업은 야외 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및 가양이동 전 주민들의 쉼터, 친목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야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오순도순 쉼터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자주 찾는 주민센터가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공항동 간사님, 공항동 사업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공항동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기획국과에서는 온라인 지역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 교류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고 건강한 동네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편의 제공과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공항동 지역 활성화, 지역 사랑 증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제분과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아동 돌봄, 부모 리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가족 간 기능 강화와 정서 발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분과에서는 행복 나눔 프로젝트로 원인 수업을 통한 힐링과 와플을 만들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공항동 자치회관 옥상에는 지난 2015년부터 규모가 큰 장독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장독대에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만난장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항동의 각 분과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네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다음은 등촌 3동인가요? 저희 등촌 3동은요, 3개의 분과에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모두 소개하고 싶지만 자치문화분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꽃길만 걸어요 공원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 마을 특성은 주거율 90%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허전함을 없애고 공원을 힐링 공간으로 바꾸고자 일부 지역이지만 거리에 꽃을 심어 꽃길을 가꾸고 어린이 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꽃길만 걸어요 공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는 격일로 꽃에 물을 주며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 주십니다. 등촌 3동 주민 여러분, 애써주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 동의 특색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척 매력적이네요. 내년에는 저희 동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싶네요. 아쉽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등촌 3동 간사님. 네, 등촌 3동 주민센터 앞 프롬의 어린이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문해서 촬영도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동 간사님. 네, 공항동의 사랑방인 송정뜨락 카페가 다시 오픈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던 중에 코로나로 잠정 휴업했다가 최근 다시 오픈했어요. 넓은 공간, 향이 좋은 커피와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공항동 주민자치회에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인가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옥상 쉼터를 예쁘게 꾸며놨으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다양한 마을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 기쁩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간사님들 화이팅 외치면서 끝마칠까요? 하나, 둘, 셋. 강서구 주민자치회 화이팅!